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강 Let's check it out 시작하겠습니다. 자, well thought out. 잘 계획되어져서 적혀진, 잘 생각되어져서 적혀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턴으로 써야 돼요. 과거분사 BP. 자, 이렇게 적혀진 자 educational 교육적인 계획들은 얘가 주어죠. 자, help 도와줘. 자, 목적어인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자 help 도와주는데 ensure 하도록. 그래서 동사 to 생략한 구조죠. 동사 원형은 보증하는 것을 도와줘. 자, gifted은 재능 있는. 자, 그러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뜻이요. 자, 아이들이 will receive 동사 원형 받도록. 자, consistent는 지속적인. 뭐 지속적인 에서 좀 일관성이 있는 게 좀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관 된 교과과정, 교과과정을. 그 다음 자 스쿨 인스트럭션, 학교 강연, 학교 강연을 받게 되는데 that is geared to his academic ability and potential. 자, 그래서 geared는 원래 장비란 뜻인데 여기서는 수동으로 이렇게 하고 무슨 뜻으로 쓸 거냐면은 이렇게 해서 준비된. 자, 준비되는. 자, 그의 학문적 능력에, 그리고 포텐셜은 잠재력. 잠재력에. 자, 끊고, 자, rather than 뭐보다는, 자, rather than instruction. 자, 그냥 강연보다는 또, 자, directed는 여기서는 수동으로 썼습니다. 여기서는 향해진. 자, 향해진이죠. 향해진. 자, ability나 그리고 잠재력인데 of students 또 뒤에 설명 들어가요. who learn more slowly가 중요한 거예요. 자, 더 느리게 배우는 학생들의 능력이나 잠재력에 향해진 강연보다는 뭐예요? 똑똑한 애들을 위한 교과 과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자, without 뭐뭐 없이죠. 자, appropriate는 적절한 교육적인 계획 없이. 자, gifted은 재능 있는 뭐 천재들 말이에요. 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주어. 자, 종종 저 빈칸 느낌 낼 수 있겠죠. lose예요. 잃어버리게 돼. 자, 그들의 excitement는 흥분감. 자, for learning. 자, 전치사 뒤에 명사 썼고요. 배움에 대한. 자, 왜냐면은 자, they는 그들 아니고 똑똑한 애들은 must wait.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자, 땡땡 가끔씩 수년간을. 자, so that. 그래서 자, so that은 뭐 여기서 위에서라고 해석되어야 되고 그래서라고 해석되어야 되고 뭐 두 개 다 돼요. 위하여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한국식에서 위하여를 좋아하니까 위하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애들이 can 또 조동사 동사 원형. 자, 배우게 하기 위하여 what the children with advanced development already know까지. 자, 의문사 the children 주어 또 삽입절 이렇게 already know까지 이렇게 삽입적으로 이렇게 대괄호로 묶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무언가 아인데 with advanced development까지 이렇게 묶을게요. 자면은 진보되어진 개발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미 동사 알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얘들은 다 아는데 다른 애들은 몰라서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 절입니다. 자, 이 this 이것은 not appropriate 적절한 아까 나왔죠. 적절한 교육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벌써 나왔죠. 여기서는 천재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gifted 재능 있는 아이들은 자, have a right 그래서 명사예요. 권리를 가지는데 어떤 권리? to be given all.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요법인데 수동으로 썼어요. 그러면 주어질이에요. 주어질 권리가 있어. 자, schoolwork 학교의 일인데 자, that is motivating 동기부여 하는. 자, 그리고 challenging. challenging은 도전적인 어려운 뜻을 또 가져요. 자, asking them to slow down 동명사로 썼겠네요. 저 while others are catching up까지 동명사가 주어로 됐으니까 당연히 또 is로 썼죠. 그럼 요청하는 것은 them은 똑똑한 아이들에게 ask A to B죠. ask A to B. 자, slow down 천천히 하라고. 자, while은 여기서 동안의 뜻이에요. 자, 그다음 다른 사람들이 catch up 따라잡는 동안.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not fair 이것도 빈칸 공평한 게 아니다. 얘는 누구에게? 또 댐은 똑똑한 애들에게. 자, 미래 수영 선수들은 are not asked 요청되어지지 않아. 자, to sit 앉아 있는 것을 idly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앉아 있으라고 요청되지 않은데 on the side 옆에. 자 그리고 wait 기다리지 않아. 자 while other swimmers 다른 수영 선수들이 연습하는 동안 기초적인 스트로크 물장구 발길질 뭐 물장구 의정부 물장구 스트로크 때리다 그래서 발을 때리니까 물에 물장구라고 했습니다. 자, 예 그러나 너무나 자주 too often 부정의 뜻이죠. 자, bright 그래서 밝은 아니에요. 그래서 bright는 총명한 총명한 아이들은 are required 또 수동이죠. 요구되어지는데 자, too passively 하게 wait 하도록 수동적으로 라는 부사가 wait 동사 수식하죠. 기다려 달라고 for 의미상의 주어죠. 자, 다른 사람들이 to finish 진주어 끝낼 때까지 수업을 자, before they are allowed to go on 자, before에서 they는 똑똑한 애들이요. 똑똑한 애들이 are allowed 허락되어지기 전까지 to go on은 뭐냐 on이 붙으면 우리가 무슨 뜻이었어요? keep on ing에 지속하다 뜻이었죠. 지속하게 할 때까지 그러니까 병신들 다 끝내고 나서야 뭐 병신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일반 애들 다 끝내고 나서야 얘들이 갈 수 있으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재성이 발현되기 전에 지쳐서 이거 봐요 애들 얘가 못하니까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발전이 없다니까 얘들 따로 모아서 가르쳐라. 좋은 말이죠.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보면 짜증날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보면 necessary of proper 적절한 educational plan이 필요한데 gifted가 우리가 뭐냐면 prodigy 천재들 말이에요. gifted 그래서 이걸 알파고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전에 이 단어가 수능에 잘 나오는데 프로디지 이게 수능에서 여기서 밀고 있는 EBS가 밀는 프로디지라는 단어 천재들 이 단어가 내가 지금 프로를 P를 G로 썼네요. 프로디지 정신 나갔네. 자, 프로디지라는 단어를 꼭 천재라고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고 씨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아이들 위한 교육과정의 준비가 따로 필요하다.